안녕하세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강의들을 들으면 좋을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올해 제2월 강의는 3월에 2차 기본 강의를 하고요. 2차 기본 강의라는 것은 우리가 1차 때에는 다루지 않는 판례에 대한 심오한 사안 관계, 그리고 학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더 보충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2차 답안지 쓰는 데 있어서 1차 때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보충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초 GS, 실전 GS A형 진행합니다. GS라는 것은 실제 답안지 작성하는 수업을 말하고 기초 GS는 50점, 실전 GS는 100점짜리입니다. 4월에는 2차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2차 기출 문제집에 최신 변리사 시험 기출 문제하고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섞어 놨어요. 그리고 너무 과거의 변리사 시험 기출은 그리고 또 변호사 기출 중에 일부 문제는 일부러 빼놨습니다. 그 이유는 경향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변호사 기출은 너무 난이도가 쉽고 우리하고 느낌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변리사 기출 지나치게 과거는 최근하고 배점부터 해서 문제 출제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필요한 것들 넣어놓은 기출 문제집으로 풀이를 해드립니다. 5월에는 기초 GS 이어서 하고, 그러니까 기초 GS가 3월, 4월, 5월 세번 연속되는 거, 요거 다 같은 강의들입니다. 그리고 실전 GS를 새로운 문제로 해서 B형을 진행합니다. A형하고 B형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2차 시험이 7월에서 8월 초에 있는데 거기까지 목표로 해서 진행하는 강의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에 판례 심화 강의를 진행하고, 판례도 우리 1차 때 배웠습니다만, 1차에서 다루지 않았던 좀 사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보충적인 설명, 답안지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보충을 좀 더해드리는 판례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판례노트 핸드북으로 진행을 합니다. 두꺼운 판례노트 아니고. 그 다음에 사례 강의. 제가 사례집이 있고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사례집에는 제가 만든 문제하고 교수님 특강 문제 변형한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기출문제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 주요 기출문제집이 들어가 있어요. 사례 강의에서는 기출문제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11월에 기출 풀이 과정을 다시 하는데, 이것은 그 4월에 했었던 기출이 아니고, 새로운 기출문제집으로 다시 출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그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시험을 접근할 때두 가지 목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동차 합격. 바로 그해 2차 시험까지 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동차 합격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100이 시험범이라면은 그중에서 한 40, 50 정도를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붙고, 못 나오면은 뭐 내년을 준비하고, 그렇게 모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그게 이제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 50% 정도 정규 과정에서 이만큼만 공격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게 동차 목표의 공부 방법이고, 하나는 천천히 탄탄히 준비를 하는 거죠. 기득 합격.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올해 2차 시험은 경험을 쌓고 내년 2차 시험을 반드시 합격한다. 이것은 정규 코스대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정규 코스라고 하면은 여기 전과목 패키지라고 강의가 있습니다. 단과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단가 강의에 대해서 패키지 강의를 만들었어요. 이 전광훈 패키지라는 게 이제 패키지 강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광훈 패키지는 기대 합격을 목표로 하는 정규 코스 과정으로서 별리사스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있고 지금 이 영상에도 올려드릴 겁니다만 이론 강의, 기본 강의하고 팔레시마 강의를 전부 진행을 하고요. 팔레시마 강의는 작년에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으로서 GS를 수강을 하고 문제풀이 강의도 사례 강의가 작년에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시험 보기 전에 7월 전까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강의까지 여유 있게 진행하는 그게 전광훈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사례 강의 같은 경우는 작년 것도 들을 수도 있고 올해 것 새로운 것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전광훈 패키지. 이것은 정규 코스 과정.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가는 과정. 그다음에 동차 합격은 이거 분명히 그 방향성이 달라야 됩니다. 완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깊게 파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됐고 그것을 최적화한 패키지를 또 하나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패키지 B예요. 패키지 B는 2차 기본 강의와 팔레시마 강의를 진행을 하고 기초 GS하고 실전 GS A형, 그다음에 사례 강의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광훈 패키지에는 기출 문제 강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모든 강의를 수강함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어서 강의가 몇 개가 좀 빠져 있다. 실전 GS 비용도 여기는 빠져 있고요. 여기까지가 패키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때도 마찬가지고 2차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희 그 2차 특허법 강의가 작년에도 학원가에서 단연코 압도적인 적중률을 자랑을 했고요. 거의 100%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작년 GS와 사례집 내용으로만 답안지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100% 적중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적중률도 적중률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동차 합격자 배출이 됐고요. 우리가 인터뷰나 이런 거 많이 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검토위원. 검토위원은 것은 시험을 잘 보신 성적 순서대로 모시는 게 있습니다. 검토위원도 저희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는데 제1차 수강생 분들한테 드리는 이벤트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벨리사스쿨의 아이디 하고 성함을 알려주시면은 2차 기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은 3월 강의에 한정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제 수업 1차 수강생분들을 위한 이벤트로서 패키지 A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패키지 A는 2차 기본에다 기초 GS를 추가한 패키지로서 이 2차 기본 강의는 3월 실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공지사항을 보시면 2022년 7월 31일까지 실강이건 인강이건 수강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꼭 3월에 제한되지 않고 그다음에 기초 GS가 하나 더 추가돼서 구성된 패키지입니다. 여기까지 올해 제2차 강의 일정과 그 다음에 패키지 구성, 그리고 제1차 강의 수강생분들을 위한 혜택,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를 준비하실 때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먼저 선택을 하세요. 동체 합격과 기득 합격이 있습니다. 동체 합격은 공격적으로 해서 정규 코스의 40%에서 50%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은 합격, 안 나오면 내년을 도모하는 방식. 기대계엔 정규 코스대로 가는 겁니다. 동차로 가려면 모든 내용 다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 중에서 2차 기본 강의, 그 다음에 2차 기출 문제 강의, 그리고
팔레시마 강의, 사례 강의 이런 걸 이론 강의라고 하는데 이론 강의 같은 경우도 모든 쟁점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강약 조절을 좀 하는 겁니다. 흔히 S급 출제 논점, 그러니까 제가 적중률이 아까 굉장히 높았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찍어드리는 부분 위주로 이론 강의도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 바로 그냥 GS 가시는 거죠. 이론 강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GS 가시면 분명히 못 쓸 건데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동차. 이론 강의 쟁점들 중에서 강약 조절을 좀 하시고 강약 조절이라 하면 출제 가능성 높은 것만 집중적으로 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GS로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일단 분명히 GS 잘 못 쓸 건데 이것도 모든 걸 잘 쓸 필요는 없고 제가 여기서 강약 조절을 해드린 쟁점만 연습을 해서 잘 쓰는 걸 한번 해보세요. 기득이라는 거는 이거 건너뛰는 것이 사실 올해 합격을 못하면 내년에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실하게 합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탄탄히 가는 겁니다. 얘는 이제 이론 강의에서도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대로 그대로 나가고요. 근데 이제 코스대로 그대로 나가면 이것을 시험일은 7월이나 8월까지 다 못합니다. 물리적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이론 강의에 집중을 하시고 GS는 맛보기만 좀 보시다가 시험 끝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GS하고 나머지 이론들을 보충하는 그걸 정규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 설명에 대해서 내가 동차를 목표로 할지 기득을 목표로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거나 그 다음에 동차로 했을 때 어떻게 강약 조절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패키지와 이벤트에 대해서도 문의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JHJ 그룹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학원 별리사스쿨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은 저도 도와드리고 저희 학원 직원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보시느라 또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2차 시험도 저와 같이 완벽하게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